의제된 인허가의 직권 취소 처리가 가능하냐? 이건 앞서 봤던 것처럼 의제되는 인허가 관련해서 인용 처분이 나왔을 때입니다. 인용 처분이 나와서 주된 허가도 있고 그리고 의제된 인허가가 있었을 때 의제된 인허가에 하자가 있다면 이런 하자 있는 의제된 인허가를 직권 취소 처리할 수 있느냐? 당연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이것도 최근 판례니까 알아두면 좋겠습니다.